우리 공화당이 사랑하는 여전사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우리 김경희 중앙당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새벽 잠을 얼마나 설치셨어요? 여러분 기쁜 만큼 함사! 제가 아침잠이 많아요. 중학교 3학년 애를 둔 엄마인데도 아침잠이 많은데 새벽에 왠지 잠이 깨가지고 보죠? 여러분들 습관처럼 핸드폰 보시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핸드폰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으셨죠? 눈물 났어요? 저 출근해가지고 당사에 있는데 기사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글 올라오고 하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해가지고 지금도 눈물 날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잘 견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지 여러분 그리고 힘내서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 힘 모아 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위대하셨다는 분이라는 거 제가 우리 공화당을 알게 되면서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을 몰랐으면 제가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당직자들끼리 사무실에서 너무 기뻐갖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 글썽 어떡해 이러고 울고 막 눈물 흘리고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 구호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구호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빨리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오셔서 정말 이제는 반의 우리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나긴 고통을 잘 참아주신 박근혜 대통령의 반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반쪽 행복을 얻었고요. 그 반은 무엇입니까? 이제 명예 회복을 해야 되겠죠? 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 명예 회복!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예! 힘내시고 다음